그럼 앞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 놔주는 거. 그리고 서비스 리시브 할 때 촉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걸 좀 신경 써서 들어가면 좋아요. 지금 제가 초구는 보통 어떻게 해야 좀 불리하게 안 갈까요? 초구? 제가 저번에 그 경기 때 말씀드렸죠. 아, 똑같은 상대편 거. 백을 보고. 백을 보고 세게 밀고, 그 다음 잡고. 근데 선수가 뒤에 있다. 네. 그러면 그냥 여기다 놓으면 되고. 아. 그럼 이제 이쪽 경우가 또 생기겠죠? 그럼 이쪽에다 그냥 놓으면 돼요. 아. 그럼 제가 그 말, 동인이 뒤에 있으면,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네,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강하게 밀고, 그 다음에. 보이면, 각이 보이면, 보이면 강하게 밀어도 되고. 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볼 제가 라운드를 잡아야 되는, 아니면 여기를 잡아. 여기를 잡았겠죠? 지금 아니. 이러면 스피드에 따라 달라요. 아. 스피드에 따라서. 네. 내가 이 공을 쳤을 때, 네.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앞 사람이 계속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치는 네네. 느낌이 들 네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건 스피드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스피드 네.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스피드 아. 조절. 나는 이 사람한테 잡아서 이 사람이 못 벗어나게끔 쭉 치면 보여요. 아. 그러면 내가 갈 때 어느 정도 스피드를 주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네. 근데 너무 탁 쳐버리는 순간에는 네. 갈 수가 없어. 아. 왜냐면 탁이 되니까 놓친단 말이야. 아. 빨라서. 먼 공이잖아요. 오히려 제 스피드에 제가 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럼 이제 앞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대각이 보이면 네. 쭉 뻗어 나가게끔 치면 그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네. 템포가 생기면 들어가는 거고 네. 아니면 그렇게 치면 안 되는 게 좋죠. 네. 그냥 비니까. 놓고, 제가 또 백. 네. 제가 또 백이니까. 네. 네. 그럼 이쪽에 이쪽으로 내려놓는 게 편하죠. 네. 이쪽을 내려놓고 잠궈두던가. 그럼 코치님은 제일 좋은 공이 제가 떨궈서 올라오는 거, 이쪽에 떨궈서 일로 오는 게 제일 베스트네요. 그렇죠. 제가 할 수 있는 리시브 중에 하나.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밀려고 했을 때는 네. 확률상 이게 더 높을까요? 이게 높을까요? 그 여기 있는 코치님 왼손 지금 이쪽이? 포고? 네. 아. 세게 제가 밀어 이게 아니 세게 치는 아, 거는 아이고. 네. 네. 비추. 네. 내려놓는 걸 떨어뜨리는. 추천. 네. 네. 떨어뜨리는 걸 추천. 네. 근데 네. 한두 번씩은 네. 때리는 것도 해줘야지 네. 네. 안단 말이에요. 아, 네. 네. 때리는 볼이 말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 네. 네. 잘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네. 서브 잘 들어오니까. 네. 그럼 이제 요런 데나 내려놓는. 근데 네. 가운데다 내려놓는 연습도 좀 많이 했어요. 가운데. 저는 가운데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네. 가운데. 저. 이러면 잠가져요. 아, 네. 그러네요. 그럼 제가 여기서 논 다음에는 더 붙어서 이제 네, 더 붙어서 빨리 푸시할 생각 네, 푸시할 네. 생각 해야지. 그러면 보통은 웬만큼 빠르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시작한단 아, 말이에요. 네. 보통은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냥 이렇게 보통 다 시작해요. 이렇게 네.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격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좀 쉽게 하려고 해야지. 네. 너무 많은 네. 데이터를 한 번에 탁 넣으려고 하니까. 네. 가운데다 놓는 거. 가운데 놓고. 네. 가운데에 놓는 걸, 이, 쥐는 감각을 잘 네. 알아서. 어떻게 하면 짧게 놓을까 그걸 고민하나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 쥐는 네. 감각 있잖아요. 쥐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네. 거. 근데 이 쥐는 걸 좀 더 쥐고. 이것도 미리 쥐고. 저놓고? 네, 미리 쥐고. 네. 팔로 미세요. 네. 그렇죠. 지금 떴죠. 이 네. 톡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도만 놔주면 되죠. 이 쥐는 감각을 쥐니까 잘 알아요. 좀 네. 아, 안 나가네 공이. 네. 미는 네. 감각으로 네. 쳐야 돼. 미는 감각. 그렇죠, 그렇죠. 아, 오, 새롭네요. 네. 좀 편하죠. 네, 확실히. 네. 네. 그렇죠. 이러면 네. 가져가기 편하다. 아, 네. 네. 그럼 이제 페인트를 쓰는 게 이렇게 놓다가 네. 놓고 쥐면 다시 페인트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치면. 아. 왜요? 아니, 되게 단순하게 알려주시니까. 예. 네. 뭐랄까. 제가 뭘 해야 될지 알 좀씩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어. 혼란스러웠던 게 좀 이렇게 좀 축소되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천재들은 몰라요. 천재들은 네. 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예. 네. 어떡해요? 약간 아, 이런 느낌인데. 네. 저는 감각이 막 좋지 않아서 되게 이거를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많이. 선수 할 때. 할 감각이 때. 좋지 않고, 네. 이런 느낌을 잘 알지 못해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못하는 선수들을 봤을 때 되게 공감이 가죠. 아, 나도 아. 되게 그런 거 되게 못했었는데.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좀 쉬운데,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알아먹기 편한데. 네. 근데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이나 이러면은 그걸 몰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몸으로 학습한 거죠. 이렇게 네. 하면 되잖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쥐는 감각을 잘 알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럼 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제가 이게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추가로 또 뭘 더 알려주시면 제가 따로 해올 수 있거든요. 언더. 언더. 네. 네. 언더. 언더는 하는데. 네. 수비 자리로 빨리 갔다가 빨리 들어오는 거. 아, 빨리 갔다 빨리 네, 들어오는 빨리 거. 빨리 들어오는 거. 네. 그러면 뭐 파트너가. 언더. 아. 아. 쭉. 네. 쭉. 아, 네. 쭉.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공 굳이 안 쳐줘도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스텝 연습이나 아니면 네. 또 던져줘서 하면 더 좋고. 던져줘서. 네. 아니, 제가 수비할 건 아닌데 네네. 언더를 한번 느껴보라고. 아, 놓고 알겠습니다. 제가 언더 해볼 테니까 네네. 커트 놓고 커트 놓게 하죠. 네. 자, 이거 때려보세요. 아, 때려. 네. 그렇죠. 이거랑 네. 다시. 그렇죠. 이거랑 와, 그렇죠. 치기 싫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언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나한테 벗어나려고 다 낮게 치잖아요. 네. 대각으로. 아, 그러다가 그때, 두드려 맞고. 그때 말씀하신 거. 대각 네. 언더, 그러니까 언더는 높게. 높게. 네. 이렇게 언더해야 돼요. 그 연습을 하려면. 근데 이렇게 치려면 다리가 가야 돼. 다리가. 저도 요즘 단식할 때 힘들어서 이렇게 건든단 말이에요. 네. 피지컬이 안 돼가지고. 네. 아이, 무슨 안 좋아졌어요. 진짜. 예전에 단식할 때 할 때랑 달라가지고 부천대회 나갔을 때 네. 되게 힘들었어. 아. 이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유닉스 가가지고 단식하는 애들이랑 경기도 많이 뛰고 했었거든요. 아. 이것만 좋아져도 경기가 잘 풀려요. 네. 일부러 살짝 이제 급하게 치는 게 아니다. 네.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냥 천천히 쭉, 칩니다. 네. 빵! 아. 이렇게. 네. 못 때려요. 네. 못 때려, 못 때린다니까. 네. 그럼 그게 내가... 그러면 첫 번째는 스피드네요. 들어가는 스피드 빨리 가는 거. 그다음에 이 언더의 그 뭐냐 키포인트는 언더의 키포인트 빨리 가는 거 일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왔다 갔다 스텝 연습하고 아, 있던. 치는 거 뭐 주는 거는 감각이니까 연습하고 계속. 네. 그리고 저번에 게임 될 때 보니까 미철님은 그 중심을 너무 많이 확확 쓰니까 중심작을 많이 걸려. 아 점프를 많이 한다는 말씀이. 아니 나갈 때 말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중심 만약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니요. 나갈 때 중심 쓰잖아요. 네. 확. 네네. 들어올 때도 확 이렇게 아, 들어온다. 네네. 네.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요. 아, 중심을 가지고. 네. 가지고. 네. 가지고. 네네. 이런 거는 네. 이런 연습 많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그냥 무릎 굽히고 네. 이렇게 머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뛰는 연습. 아 선수들이 그 이거 밴드 해놓고 그거네요. 네. 이런 거 하는 거죠. 네네. 아 네. 아, 그 훈련이구나. 그럼 제가 지금 코어가 좀 부족한 상태네요. 그 중심이 잡히지 않는 것 보니까. 부족한 걸 수도 있고, 모르는 걸 수도 있죠. 네. 아, 코어가 좋은데 쓰는 방법을 몰랐을 네.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플랭크 많이 하게 플랭크도 네. 좋고, 네. 이 다리, 예. 네. 네. 이 움직임에서 네. 하는 코어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이 자세에서 많이 움직이니까.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